반갑습니다. 이태무입니다. 오늘도 최신 IT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구글 포토에 관한 소식입니다. 구글 포토는 원래 무료이고 무제한으로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월 1일부터 15기가 이상의 저장 공간은 유료로 전환되었는데요. 이용료는 용량별로 100기가는 월 2,400원, 200기가는 월 3,700원, 1TB는 월 11,900원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진과 동영상을 저장하셨던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유료로 사용을 하실 것 같은데요. 구글은 여기서 한 술 더 떠 또 하나의 상술을 펼칩니다. 바로 구글 픽셀폰을 사용하면 구글 포토를 무료로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참고로 이번 여름에 구글 픽셀 6가 나오는데요. 과연 구글의 계획대로 구글 픽셀폰이 판매량이 늘어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삼성 갤럭시 G 폴드 3의 대량 부품 생산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출시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은 아마 8월 언팩 행사에서 G 폴드 3와 G 플립 3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G 폴드 3는 전작보다 가벼워졌고 G 플립 3는 전작과 동일한 무게를 가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 소식은 아이폰 13 라인업에 관한 소식입니다. 아이폰 13 라인업이 전작에 비해서 더 커진 배터리 용량을 제공할 듯 합니다. 유출된 내용에 따르면 아이폰 13 프로맥스는 4352mAh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이폰 12 프로맥스는 배터리 용량이 3687mAh였는데 약 750mAh가 더 늘어나네요. 아이폰 12 프로맥스는 원래도 배터리 타임이 상당히 길었는데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폰 13 및 13 프로는 원래 2815mAh였는데 3095mAh로 증가되었습니다. 프로맥스만큼은 아니지만 배터리 용량이 약 300mAh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3 미니는 전작의 2227mAh에 비해서 2406mAh로 증가되었습니다. 아이폰 12 미니는 배터리가 부족해서 구매를 망설였던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아이폰 13 라인업에 들어갈 A15 바이오닉 칩셋이 전력 효율이 훨씬 개선되기 때문에 배터리는 더 오래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아이폰 13 프로용 LTPO 디스플레이의 생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이폰 13 프로 라인업에는 120Hz 가변 주사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애플이 아이폰의 두께가 0.2mm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용량을 키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120Hz 주사율을 적용하더라도 배터리가 모자랄 리는 없겠네요. 제가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광고가 들어와서 광고 하나 하고 영상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폼메리카노라고 검색을 하시면 사이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사이트는 온라인 성지라고 해서 일반 대리점이나 판매점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이폰 12 같은 경우에도 자사 할인이 약 3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대리점이나 판매점보다 30만원 정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주문을 하면 택배로 스마트폰을 받아서 개통하는 방식이고요. 스마트폰 구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둘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일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접하실 수 있습니다.